지난 2008년 무려 8만여 명의 희생자를 남겼던 쓰촨 대지진이 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집중적인 재건 노력으로 피해 지역 대부분이 지진 이전의 상황을 회복했지만 쓰라린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산악 지역의 자리에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쓰촨성 베이차년. 5년 전 지진의 진앙지였던 원천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지역입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건물 잔해들이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드는 가운데 조촐한 추도식이 치러졌습니다. 베이차는 그간 집중적인 복구 노력으로 주택, 의료기관, 학교 등이 들어서 지진 이전 상황을 회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농민인 이웃 원촨도 1인당 1년 순수입이 5년 전에 비해 20% 이상 늘었습니다.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일상의 평온을 깨고 찾아와 무려 8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천재 지변. 지난달 2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인근 루사년 지진으로 가슴에 묻었던 아픈 기억은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